안녕하세요. 복현한의원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연계에 있어서 오행을 가지고 자연을 분석하는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각각의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목화 토 금수에 대해 해당하는 장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시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듯해서 각각에 있는 목화토금수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장기와 그런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에 관계된 겁니다. 목에 해당되는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는 간장과 담입니다. 소위 간담이라고 하죠. 간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주로 피로, 우리가 바카스 선전에도 나오겠지만 피로하면 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완전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로를 한다는 자체는 전체적인 에너지 자체가 기운이 떨어져서 뭐 피로하다고 느끼는 거 하지만 한 장기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의 기능은 우리 몸에 있어 피를 많이 저장을 하는 기관입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피로 이루어진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면 헌혈하는 피가 모인 고런 것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색깔 자체도 약간 붉은 색깔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리고 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은 분노입니다. 분노. 다른 대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을 그래서 우리는 장군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강력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라든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에 의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장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현대의학적인 기능을 보면 어찌됐건 단백질을 분해하고 거기 생기는 독소들을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프로테인을 먹어서 거기 생기는 독성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술을 먹어서 술에 있는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술을 잘 먹지 못하겠죠. 술과 고기를 먹었을 때또 소화를 잘못 시킨다는 것도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간장과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담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의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섭취하는 과정에 생기는 독소들을 해독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내 분노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인체에 있어서 간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나무라고 하는 부분은 봄에 나무가 자라고, 생장하고, 번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게 활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 기운에 해당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피로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됐을 때 특정 부분이 있어서 소화를 못하거나 알코올을 분해를 못하거나 이런 생리적인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능이 활발한 사람들은 어찌됐건 술도 잘 마시게 되고 고기 소화도 잘 시키고 그리고 좀 대외적으로 말하면 전투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이런 기능을 뭐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상체질을 하게 되게 되면 태음인이 되게 됩니다. 태음인들은 이 간장 기능이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의 기능이 실제로 간도 커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로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살이 찌는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이런 쪽은 주로 북방계, 즉 몽골 쪽에 있는 유목민들 쪽에 그 유전자가 조금 더 발달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추위하고 맞서고,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고, 그걸 지방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발달된 유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봄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자연계이지만,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간의 기능, 그리고 담낭의 기능,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는 간에 가지고 있는 뭐 해독작용이라든지 간의 문맥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칭해서 목이라고, 인체에 있어서는 목의 기능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목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게 부족한 증상들도 생기고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로는 간단하게 한 가지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뒤에 전체적인 관점을 고루 듣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